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특히 성인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. 뇌졸중과 면역질환,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해 당뇨까지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. 당뇨 조절이라든지 조절되지 않는 혈압이 조절이 잘 된다든지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으면 앞으로 더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없어도 우리가 이거를 치료했을 때 그러한 심장질환, 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를 좀 예방해 준다고 볼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거를 위해서 우리가 코골이 무호흡 치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